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헬로 카보 슈퍼 대시. 자, 또 코인이 모여가지고요. 이번엔 이제 카봇은 다 샀죠. 카봇 에이스, 카봇 호크, 프론, 댄디 스카이, 아티본, 마이스터. 마이스터는 포니 원이더라고. 옛날에 처음에 현대 자동차가 처음 만들었던 포니 원.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캐릭터로 만들었구나. 이제 캐릭터는 수지 장군이가 남았는데, 수지는 조금 비싸고요. 아직 그 조각이 좀 모자라. 장군이는 조각들이 이제 많이 모여가지고 29만 골드여서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없지? 자, 장군이는 차타니의 친구래요. 차탄과 승부를 겨루어 이기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지는 건 싫어하나 봐. 장애물 충돌 무시 25%. 자, 29만 골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군이. 짜잔. 되게 귀여운데, 장군이? 이름하고 다르게? 자, 장군이 사용 중. 장군이 사용 중. 자, 캐릭터는, 카봇은, 뭘로 해볼까? 아, 오랜만에 아주, 카봇 에이스로 한번 해봐야겠네요. 유지 시간이 너무 적다. 호크. 프론, 댄디까지가 옛날 처음 초창기 멤버고, 카보스카이로 해야겠다. 얘는 어떻게 움직일까? 이 뭐야? 발차기 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뛰어봅시다. 이 쥐안군이. 짠짠짠짠. 몸이 되게 둔해 보이는데? 실제적인 능력은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캐릭터를 보고 있으면 되게 답답한 느낌이 드네요. 와, 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숙여. 이제 어린이니까 그러긴 하지만 저 복부 비만은 해결해야 될것 같아. 오휴. 뭐 점프 높이나 뭐 스피드는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카보 지금 뭐였지? 스카이였나? 아, 이거 맞아. 고무총. 점착 고무총이라고 그랬던가? 근데 충돌 무시 같은 게 퍼센트로 되면, 예를 들어서 충돌 무시 1회 뭐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냥 한번 부딪히는 걸 이제 봐주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근데 25%는 사실 한 번도 안될 수도 있는 거야. 뭐 여러 번 부딪혀도 계속 75%에 계속 듣는 거지. 아, 이런. 이번에 부딪혔을 때도 75%, 부딪히는 게 75%니까 75%. 다음에 부딪혔을 때도 75%. 25%로 충돌 무시면 네번 부딪혀서 한번 무신데 그동안에 죽겠다. 자, 그래서 아마 이 장군이의 능력은 실질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지금 아빠나 차탄이나 엄마는 뭐 별로 아무 능력이 없는 거잖아. 뿅, 뿅, 뿅. 좋아서 이게 싸움이
세 번째 스테이지니까 이제 바주카푸. 이런 애들이 근데 보면은 제가 이 헬로카봇 애니메이션을 잠깐 보긴 했는데 자세히 안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런 애들이 되게 부잣집 애들이잖아. 잘 사는 집 애잖아. 보통 이제 너무 전형적인, 네, 너무 식상한 캐릭터죠. 좀 이렇게 몸집이 있고 힘은 센데 집은 잘 살고 성질은 안 좋아. 좀 멍청한 캐릭터로 나오고 너무 좀 식상해. 그런 캐릭터인가요? 그럴 것 같아. 주인공을 괴롭히고, 주인공이 친구긴 한데 주인공을 좀 괴롭히는 뭐 그런 캐릭터. 장군이 이름은 좋은데 말이야. 장군, 장군. 어이구, 어이구, 저기 또 나왔던가? 한번. 야, 변신은 되게 자주 한다. 카봇 등장은 뭐, 원 없이 하네요. 쫀쫀. 벌써, 뭐야, 카봇 저기, 알파벳이 다 모여서 T만 있으면 되네, T만. 워후. 자, 수지까지 구입하고 나면 이제 남은 거는 펫들인데, 펫들은 금액이 어마어마하니까 뭐 금방 구입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캐릭터하고 카봇하고 캐릭터를 이제 구입했으니까 또 게임 모드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합으로 다양한 모드들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뿅뿅? 뿅뿅? 예전에는 또봇이 좀더 인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또봇은 거의 인기가 이제 사그라들어 버렸고 헬로카봇이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터닝메카드, 지금 지나가는 광고판 터닝메카드가 여전히 인기가 있지만 또봇은 이제 인기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헬로카봇이 많이 인기가 높아진 것 같고. 근데 어린이 장난감이 인기 유지 시간이, 유지 기간이 굉장히 짧네요. 그때 한 1년 전만 해도 굉장히 저 요기요워치, 요기요워치가 인기 있었는데, 이제 요기요워치는 뭐 누가 찾는 사람도 전혀 없는 것 같고. 엄청 주기가 빨라. 뿅뿅. 자, 저 T자 하나를 이제 잘안 주려나 보다, 또. 이런. 나를 낚다니, 낚였어. 야, 그리고 봐봐, 충돌 무시 25%라고 그랬었는데 한 번도 지금 무시한 적이 없어요. 다 에너지가 닳았잖아. 처음 부딪히는 거였나? 자, 이제 알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6스테이지까지는 쉬운데 7스테이지부터 뭐 한두 번 부딪힐 테니까 T자 주라, T자. 이제 끝내게. 수지가 39만 골드였죠, 39만 골드. 아, 역시 잘안 줘. 자, 장군이 뭐좀 둔해 보이는 몸매와는 다르게, 이번에 에너지 안 달았다. 아닌가? 네, 확인해 봐야지. 계속 4개 아니었나?
아, 이런. 아, 갑자기 침을 잘못 삼켰어. 그렇지. 뭐, 충돌 무시 효과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플레이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캐릭터고요. 자, 이걸 일단은 벗어놔야, 이겨내야, T자를 바라볼 수가 있지. 으차, 어, 잘하네. 자, 마지막. 맨 위로 올라갈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중간이었나? 슈, 뽕. 이거나 먹어라, 찰떡. 안, 에이, 결국 안 주네요. 자, 8스테이지까지 한번 가봐. 어이구, 어이구. 자, 지금 에너지 달았어. 어. 한번 부딪혀볼까? 아니야, 어차피. 내가 일부러 안 부딪혀도 굳이 튈 거야. 8스테이지부터는. 되게 신기하게 부딪히자고 작정하면 잘 안 부딪히더라. 그만하려고 그러면은 게임이 잘 돼. 이거 봐. 되게 난이도가 갑자기 낮아졌어. 원래 8스테이지 어려운데. 이거, 아, 이거 참 신기하단 말이야, 늘. 자, 8스테이지 보스는 안 어렵지. 드럼통 두 개 던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지. 뿅뿅뿅뿅. 어, 됐다, 탔자. 우지, 우지, 우지. 오, 좋아. 나, 저, 저런. 타, 아, 해. 자, 이번에도 에너지 달았죠. 저 효과 있는 거 없는 거야 도대체. 아, 이거 어렵다 이제. 역시. 좋았어. 아, S라인까지 온 줄 알았잖아! 우! 해냈어. 뿅. 빨리 뛰어야 돼, 미리. 속도가 빨라가지고. 39만 골드, 39만 골드. 이게 돈을 플레이해서 모으려고 그러면은 좀 어렵고요. 이 6시간인가 5시간마다 선물 주잖아. 그거를 좀 차곡차곡 받으면 생각보다 돈 모으기가 차라리 더 쉽더라고. 이 플레이 타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플레이해서 돈 버는 건 힘들어. 야, 왜 이렇게 잘 되냐? 아니요, 난, 좀, 난이도가, 쉽, 요, 아이! 오! 부딪힌 거였는데? 어, 장군이 좋은데? 장군 생각보다 몸치, 아, 이런 말, 이런 말하면 바로 부딪히더라. 어,
장군이 좋아. 이번엔 무시했다. 이번에 지금 에너지가 안 달았어요. 좋은데? 확실히 효과가 있구나. 아이, 이런. 안 달려요. 자, 목표 한 번에 받기. 자, 지금 방금 전에 12시에 넘어가지고, 뽑기도 뽑고. 좋았어, 좋았어. 이거 수지잖아, 수지. 39만원인데, 30만원으로 싸졌어요, 싸졌어. 좋아, 좋아, 좋아. 자, 이번 편에서는, 새로운 캐릭터, 장군이를 구입해가지고 한번 달려봤습니다. 장군이 좋네요, 장군이 좋아. 괜찮아. 성능이 좋아.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